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도 올려드렸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겁니다. 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5G 모델. 네, 이번에 제가 폰을 또 바꾸게 됐어요. 제가 2년 전에 노트 7 그리고 노트 8으로 막 이렇게 여러 번 갈아타고 이제 2년이 지나서 약정을 좀 초기화 시킬 겸 네, 다시 2년 노예 계약을 할겸 폰을 이번에 새로 바꿨는데, 사실 노트 20을 처음 이제 소식을 접했을 때는 생각보다 뭔가, 아, 막확 끌린다 이런 느낌은 크게 없었거든요. 왜냐면 디자인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크게 뭐 월등히 이전 모델에 비해서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그래도 뭐 새로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구매를 했고 리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처음 뜯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개통까지 다 했고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설정까지 좀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 일단은 항상 남자는 블랙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검정색 색상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고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같이 뭐 저도 이제 구독자 2,000명 정도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지만 아직은 캠으로 찍는 것보다 폰 카메라로 찍는 게 편한 저 같은 유튜버들한테는 이런 카메라 화질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동영상 편집 기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촬영하는 이 기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트 8인데, 이제 앞으로 다음 영상부터는 요 노트 20으로 영상을 촬영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더 좋은 양과 질의 영상, 그리고 편집,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트 20에는 이제, 원래는 노트 8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이렇게 해서 지문 인식을 했는데, 이번에 이 노트 2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화면에 손만 얹으면 바로 잠금이 해제되는 그런 기능으로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뭐 카메라 성능 같은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카메라 성능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저 준호누가 보이고 여기 네, 그다음에 저기 있는 저 핀과 저 슬픈 개구리 페페 저 애를 한번 폰으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트 20 울트라 사용 중이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노트 8 화면에 잘안 담기는데 여기서 확대를 조금씩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2배, 4배, 10배 그리고 20배, 50배. 와, 생각보다 인형의 털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확대되는 게, 와, 좀 소름이네요, 이거는. 사실 S20에도 이런 기능이 있어서 제가 몇번 체험은 해봤어요. 근데 이걸 실제로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털 이런 거 하나하나 질감 표현 이런 게 너무 제대로 찍히는 것 같아서 진짜, 와. 카메라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입니다. 또 카메라뿐만 아니죠. 제가 노트 시리즈 매니아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 하단에 내장되어 있는 요 S 펜. 이게 또 저한테는 가장 큰 메리트로 다가오는데, 이번에 이제 에어 액션이었나? 뭐 새로운 기능이 하나 추가됐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기존에는 이걸 화면에 가까이 대고, 그 다음에 이 S 펜에 내장되어 있는 이 버튼, 얘를 꾹 눌러서 기능을 이렇게 선택하는 요런 기능이 보통 기존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은 뭐냐면, 얘가 좀 이렇게 한요 정도 원격으로 멀리 있어도 이 펜의 버튼을 누른 상태로 특정 제스처를 취하면 얘가 알아서 인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누르고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볼게요. 자, 이러면 방금 제가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지그재그로 그린 문양이 뜨면서 제가 지정해 놓은 기능, 화면 캡처가 지금 바로 진행되게 되죠. 한번 더 해볼게요. 이걸 누른 상태로, 자, 거리도 좀 멉니다, 지금.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이시죠? 오른쪽에 마크 뜨고 캡처 뜨는 거. 이게 총 5가지 정도 기능이 있습니다. 5가지 제스처를 인식을 할 수가 있고, 그 5가지 제스처마다 사용자가 편하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원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이 가능한데, 아까 지그재그뿐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는 동작, 버튼을 누른 상태로 원을 그리는 동작.
얘도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건 아직 지정해 놓은 기능이 없어서 뜨진 않지만, 네, 시계 방향 그리면서 하는 것도 인식이 되고, 또한 이렇게 왼쪽으로 화살표, 오른쪽으로 화살표 이런 걸 그리게 돼도 따로 이렇게 다 뜨게 되죠. 네, 원하는 기능을 하나씩 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가 뭐였지? 하나가 아래로 그냥 위로 올리는 거였다. 이렇게. 네, 버튼을 누르고 위로 올리고 이런 것도 이제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요리를 하거나 손이 좀 더럽거나 아니면 운동 중에 장갑을 끼고 있다 이럴 때 그냥 핸드폰 가만히 냅두고 내가 원하는 기능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설거지나 요리할 때어뭐 요리를 하다가 손을 못쓸때뭐 장갑을 끼고 있어서 화면 터치가 어려울 때 이럴 때 노트펜이 옆에 있다면 그려서 카메라를 실행한다던가 뭐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 노트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은 이 S펜, 이 필기감 요런 거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노트펜의 기능이 많이 추가돼서 나온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아마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리고 영상 편집 기능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중요한 건 이제 카메라, 그다음에 노트펜, 그다음에 영상 편집이니까 영상 편집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래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8의 동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 동영상 비디오 에디터가 따로 있고 뭐 동영상 편집기라는 별도의 어플이 필요했었는데 얘는 두 개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별도의 어플 필요 없이도 바로바로 동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데 뭐 길이를 자르고 붙이고 요런 기능 당연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영상에 필터를 씌우는 요런 기능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스티커를 영상에 포함시켜서 이런 식으로 첨부를 하는 이런 기능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던가 이런 기능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건 이제 뭐 제가 큐브나 이런 거 소개 드릴 때, 아, 이 부분을 보세요라고 하면서 펜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드릴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 자막 따는 거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지금은 네, 일단 임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그런 필터, 보정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재생 속도를 조절한다던가 영상의 소리, 배경음악이나 동영상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한 번에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뭐 PC로 동영상 편집하는 게좀 어렵거나 이런 분들은 굳이 PC로 어려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쓸거 없이 요 노트 20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만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퀄리티의 영상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약간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보시면 옆면이 카메라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죠? 네, 우리가 이런 걸 흔히 이제 카메라가 툭 튀어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디자인 면에서 살짝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전 이제 디자인이 극도로 심플한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노트8은 그냥 한 줄로 카메라 있고 말았는데 얘는 뭔가 좀툭 튀어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아, 보기 좀 그렇다. 별로다. 디자인이 너무 안 예쁘다 싶었는데 이걸 이제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는 이런 투명 케이스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커플 케이스나 아니면 다른 예쁜 폰 케이스 이런 걸 주로 사용하는데 이런 걸 씌우게 되면 딱히 뭐 크게 거슬릴 정도로 튀어나온다까지도 아니고 그냥 뭐 괜찮게 그럭저럭 디자인에 좀 그런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서 뭐 충분히 디자인도 거슬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디자인에서 사실 가장 제가 마이너스를 많이 줬는데 그런 점이 실제로 케이스를 씌워보니까 아 많이 커버가 되더라 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카메라나 동영상 편집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카메라를 새로 장비를 구매하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어차피 기왕 핸드폰 바꾸실 예정이 있다 이런다면 전이폰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요 노트 20 울트라를 이용해서 좋은 영상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너무 제 폰이다 보니까 좋은 긍정적인 쪽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절대 뭐저 같은 유튜버들한테 삼성에서 감히 광고를 줄리 없다는 거잘 알고 계시겠죠? 네, 내돈내 산, 내돈 주고 내가 산 거고요. 절대 뭐 협찬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요즘 워낙 또 유튜브 광고가 흉흉하니까 한번 강조 드린 거고.
앞으로 얘를 이용해서 좋은 영상 많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준우누의 노트 20 울트라 소개였고요. 자세한 리뷰나 앞으로 성능이나 기능 설명, 소개 영상은 제가 사용해보면서 조금 더 느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유튜버 준우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